네포문화 숲길은 가야산 주변 4개 시군의 네포 지역 역사와 문화, 생태적 가치를 바탕으로 숲길과 옛길을 연결한 320km의 장거리 도보 여행길입니다. 네포문화 숲길에서 네포란 바다와 호수가 육지로 휘어들어간 부분을 말하는데요. 충남의 서북부 지형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내륙 깊숙이 바다와 연결되어 폭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네포입니다. 땅이 평평한 데다 바다까지 근접하고 있어서 풍부한 농수산물과 다양한 음식 문화도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네포문화 숲길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전국 지자체 숲길 최초로 국가 숲길로 지정되며 많은 여행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네포문화 숲길은 숲과 하천, 마을길들을 따라 각각의 테마길들이 서로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포문화 숲길이 기존 둘레길들과의 다른 특징은 각 길마다 테마와 스토리가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길이 가지고 있는 역사, 종교, 인물들의 스토리에 따라서 크게 원효깨달음길, 네포 천주교 순례길, 백제 부흥궁길, 네포 역사인물길, 네포 동학길 이렇게 다섯 가지의 테마로 나뉘는데요. 모든 길마다 풍경이 다르듯이 네포문화숲길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발자취를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포문화숲길에는 숲과 자연 그리고 거점마을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백패킹과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캠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을 매달 운영하고 있었고요. 와시우라는 이름의 걷기 축제와 포레스트 아일랜드와 같은 캠핑 축제도 진행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저희 네포문화숲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네포문화숲길이 아직 서울 둘레길이나 제주 올레길만큼 아직 유명해지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국가숲길로 지정되고 꾸준한 홍보와 입소문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주로 백패킹이나 하이킹을 좋아하는 분들 위주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등산과 백패킹 활동이 유행하면서 네포문화숲길을 찾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네포문화숲길을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패킹과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캠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플스테이는 술과 고기가 없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백패킹을 추구해요. 참여자들 대부분이 고기와 술이 빠진 백패킹을 처음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걱정과는 달리 모두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시끌벅적하게 즐기기보다는 차분하게 걷고 대화하는 것에 집중해 주셔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캠플스테이는 무엇보다 멋진 석탑이 세워진 너른 잔디밭이 펼쳐진 캠프사이트가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잔디밭에 자유롭게 누워갖고 여유를 즐기시는데요. 저희가 기획한 캠플스테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백패킹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포문화숲길은 힐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힐링받고 가시는데요. 저 역시도 참가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힐링을 많이 받고요. 숲을 장시간 걷는 건 되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좋은 에너지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프로그램 참가가 아니더라도 네포문화숲길에 오셔서 일상에서 지친 몸과 정신을 치유받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